네, 안녕하세요. 스타어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크리더를 사용해서 다크모드, 즉 어두운 화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다크모드를 쓰더라도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라든지 아프리카 TV, 뭐 일반 포털 사이트, 그리고 구글 검색창 이런 것들은 띄우면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배경 화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크롬에서, 지금 이거는 크롬입니다. 크롬에서 새 탭을 추가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윈도우즈 검색창 같은 경우도 적용이 안 되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검정색 배경 화면이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윈도우 10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시작 메뉴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설정 선택해 주세요. 네,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인 설정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색 선택해 주세요. 색 선택하시면 색 선택이라는 메뉴에서 밝게 어둡게 사용자 지정 이렇게 뜹니다. 네, 이거 창을 잠깐 좀 작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구글 새탭 추가한 거 윈도우 검색창 익스플로러 전부 흰색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지금 다크리더 켬 상태로 적용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다크리더 키더라도 이 상단 부분은 검정색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이색 선택을 어둡게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어둡게로 바꾸면 지금 아까 새탭 추가한 거 어두운 배경으로 바뀌었고, 네, 지금 익스플로러, 아니 저기 윈도우 탐색기도 검정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밝게 해볼게요. 밝게 하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변화가 있죠. 네, 여기는 뭐 원래 그대로입니다. 네, 어둡게 다시 해볼게요. 네, 어둡게 하면은 구글 새탭 추가한 거 윈도우 탐색기, 네, 다크리더 적용받는 것들 전부 검정색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익스플로러로 실행한 이 사이트, 이건 적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익스플로러는 익스플로러에서 별도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톱니바퀴 설정 메뉴 들어가셔가지고요. 인터넷 옵션 선택해 주세요. 여기서 접근성 들어가서 웹페이지에 지정된 색 무시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색 선택해 주세요. 현재 윈도우즈 색상표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해제해 주십시오. 해제해 주시고 가리킨 항목에서 색 지정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글자는 흰색, 배경은 회색, 그리고 가리키는 항목은 빨간색으로 나올 겁니다. 네. 글자 흰색, 배경 회색, 가리키는 항목 빨간색으로 나오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이 좀 좋지가 않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색깔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네. 텍스트 흰색은 놔두고요. 배경은 우리가 지금 까만색으로 쓰고 싶으니까 까만색으로 바꾸고요. 가리키는 항목은 이런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보시면, 네, 배경 까맣게 바뀌었고, 가리키는 항목 파란색, 글자는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택해보시면은, 네, 아까 여기 이런 데서 보는 내용하고, 네, 똑같이, 네, 바뀌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